혹시 중국이 한국 영화에서 신파를 배운 건 아니겠죠? 원래 중국 영화는 신파가 없었거든요. 한국 신파 K-Cry는 더 이상 이 영화 앞에선 명함도 못 내밀 것 같습니다. 국뽕과 신파는 벌크업하고 영화적 완성도는 거세해버린 영화. 중국 영화는 중국 내수용과 수출용을 따로 만들어서 우리나라 사람들은 수출용 버전을 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같이 영화 보는 남자 엉준입니다. 오늘 여러분들께 소개해드릴 영화는 에베레스트입니다. 중국 영화가 어느 날부턴가 갑자기 해외 관객들로부터는 사랑을 받지 못하고 있죠. 중국 내수시장이 미국보다 더 커지면서 내수용으로도 충분히 먹고 살 수 있는 규모가 되었기 때문이죠. 그러다 보니 영화적인 메시지보다는 국가가 주장하는 메시지를 더 많이 담은 영화들이 쉴 새 없이 만들어지고 있고 이 영화도 그중 딱 그냥 그런 영화입니다. 보통의 등산 영화들이 에베레스트를 그저 오르기 위한 산 그리고 그 안에서 벌어지는 여러 가지 위기, 위험, 갈등 이런 것들을 묘사하고 있다면 이 영화에서 에베레스트는 중국이 측정해야만 하고 중국이 정복해야만 하는 매개체로서 수단화하고 있습니다. 즉 티벳과의 분쟁이 있죠. 이 영화에서는 중국이 우선이고 중심이다라는 메시지를 영화에 굉장히 많이 심어놨고 심지어 주인공 중 한 사람은 티벳 여자와 사랑에 빠지는 연기와 이야기도 있습니다. 이처럼 이 영화를 또 걱정하는 이유는 중국 영화는요 국가 사업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국가가 주도하고 국가가 허락하지 않으면 영화 한 편도 마음대로 만들 수 없고 찍을 수도 없는 곳이 바로 중국이거든요. 중국은 모든 문화 사업이 다 마찬가지입니다. 뭐 우리나라 영화야. 저 사람이 이런 영화를 만들던 저런 영화를 만들던 뭐 정치적인 메시지를 담았던 그렇지 않았던 느그 사상? 하고 무시할 수도 있지만 중국 영화는 그렇지 않거든요. 국가가 직접 개입을 하니까. 물론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극 영화나 판타지 영화는 무대 자체가 그냥 가상의 무대니까 중화 사상을 아무리 이렇게 양념으로 때려 넣어도 에휴 뭐 어차피 이거 다 구란데 하면서 영화는 영화대로 보고 넘어갈 수도 있어요. 뭐 무협 액션 뭐 멋있네 잘 만들었네 하면서 그죠? 가령 그레이트 월처럼 대놓고 판타지 영화면 영화는 영화대로 즐길 수 있고 영화의 메시지는 메시지대로 중국 영화가 중국 영화 했네 하면서 무시하고 넘어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영화 에베레스트는 실제로 있었던 실화를 바탕으로 굉장히 많은 부분을 각색한 영화이거든요. 그러다 보니 실화라고? 하면서 이 영화의 모든 영화적인 요소들, 영화를 위해 만들었던 드라마 요소들을 오해할 수 있다는 거고 또 그것을 이 영화는 무기로 쓰고 있습니다. 근데 그렇다고 해서 영화가 또 굉장히 현실적인 톤의 영화냐? 그건 아닌 게 무협을 해요. 쿵푸를 해요. 산에서 돌풍이 부는데 무협으로 위기를 극복하고 무슨 그 산악 등반 훈련을 소림사에서 훈련하듯이 하고 정말 평범한 드라마 액션 영화가 될 수 있는데 굳이 여기에다가도 무협스러운 액션을 빼질 못합니다. 왜? 쿵푸도 위대하다는 걸 알려야 되니까. 그나마 다행인 건 대사로 내가 이렇게 산을 잘 탈 수 있는 건 소림사에서 수련한 덕분이지 이런 대사까지는 없었다라는 거예요. 그나마 우리나라 영화 중에서도 나란 말싸움이나 구남도를 보면서 영화적인 완성도와는 별개로 그 영화에서 다루는 이야기들이 사실과 다르다고 많은 관객들이 분노했던 것처럼 이 영화도 굉장히 비슷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나란 말싸움이나 구남도는 여러 가지 논란이 되었던 부분들을 제외하면 영화 그 자체의 완성도는 그렇게 나쁘진 않았거든요. 그래서 저도 리뷰에서 조금 안타깝다고 뭐 얘기를 한 적이 있죠. 근데 이 영화는 완성도도 굉장히 조악해요. CG도 조악하고 음악은 뭐 국뽕의 정수를 뽐내고 있고 뭐 신파 그냥 니들 그냥 우세요 하는 그런 음악이고 연기와 스토리는 정말 눈 뜨고 봐주기 힘들 정도입니다. 최근 중국 영화들이 이 영화만 그러냐? 아니에요. 다 그래요. 정말 하나같이 다 그렇습니다. 심지어 뭐 해발 8,000m 이상인 곳에서 산소호흡기도 쓰지 않고 뭐 고글은 아예 쓰지도 않아요. 고글은 그냥 머리띠일 뿐이야. 그 높은 산소도 부족한 곳에서 말은 왜 그렇게들 많은지 지치지도 않아요. 그리고 산소가 정말 부족한 공간인데 막 날아다녀요. 하다못해 버티컬 리미트라는 영화만 봐도 그 높은 산에서 대화를 할 때 막 숨에 찬 듯이 연기를 하고 뭐 고글이나 마스크를 쓰고 뭐 하다못해 히말라야 같은 영화를 보면은 고글 벗었다가 막 그 눈에 반사되는 햇빛 때문에 그 설맥이 오기도 하고 뭐 그런 리얼리티를 조금이라도 넣는데 이 영화는 리얼리티? 그냥 판타지야? 게다가 영화와 상관없는 뜬금 신파는 뭐 말할 것도 없죠. 그냥 무조건 누가 죽어 울고 불고 또 누가 죽어 울고 불고 또 죽는데도 물론 당연히 사연이 있어야죠. 슬픈 사연이 있어야죠. 근데 이 영화를 보면서 원래 중국 영화가 그렇게 신파가 많았나? 사실 그건 아니었거든요. 아시겠지만 뭐 슬픈 장면들은 뭐 어느 영화에도 있었어요. 그러나 대놓고 쥐어짜세요, 억지로 우세요 하면서 신파를 짜내는 거 이 정도까지는 중국 영화에서 사실 없었거든요. 어쩌면 한국 영화를 보면서 이 K-Crying을 보면서 배운 게 아닌가 싶을 정도로 굉장히 기시감이 많이 드는 부분들이 사실 있습니다. 또 중국 영화에서 우리가 익히 봐오던 배우들도 뭐 감독들도 더 이상 보이지 않는 이유가
뭐 이런 거죠. 그리고 혹은 우리가 굉장히 잘 알고 있는 유명한 중국 감독들이 쓰레기 같은 완성도의 최근 영화들을 만드는 것을 보면 어쩌면 중국 영화는 중국 사람들만 보게 내버려 두는 것이 지구 평화를 위해서 좋은 게 아닌가 라는 생각이 들기도 했던 영화였습니다. 또 이 영화의 마지막 쿠키 영상에 성룡이 등장을 하는데 성룡 같은 경우에는 홍콩의 중국 반환을 찬성을 했던 친중파로 대표되는 배우이다 보니 요새 중국 영화에 알게 모르게 뭐 우정 출연이나 단역 출연들을 정말 많이 하는데 이 작품에서 성룡도 딱 그런 포지션으로 쓰고 있습니다. 뭐 영화라는 게 정치적인 메시지가 있든 없든 뭐 영화의 기본적인 재미를 갖추기라도 했으면 그냥 볼만이라도 했을 텐데 이 영화는 기본조차 안 된 영화였죠. 영화적인 재미도 없었고 그저 비판보다는 비난할 것밖에 없는 그런 영화였습니다. 과거에 그렇게나 영화를 잘 만들던 중국 영화인들은 다 어디로 간 걸까요? 이 영화를 보면서 중국의 이상향이 무엇인지, 중국몽이 무엇인지 이런 것들을 잘 걸러내고 판단하실 수 있는 분들만 용기 있게 감상을 하셨으면 좋겠어요. 뭐 어차피 중국 영화는 현실을 다루던 실제 역사를 다루던 가짜 판타지 무협을 다루던 다 그냥 전부 판타지니까요. 영화 보신 분들이 계실지 모르겠습니다만 영화 보신 분들 계시다면 영화에 대한 의견, 여러분의 자유로운 의견 댓글로 많이 남겨주시고요. 영상 재밌게 보셨다면 좋아요 누르는 거 잊지 마시고 구독 버튼 아직 안 누르셨다면 구독 버튼도 꼭꼭 눌러주세요. 그럼 저 다음에 더 재밌는 영화 리뷰로 찾아뵙겠습니다. 다음에 만나요. 안녕.